너 딜을 하나 해보지 않을래? 희열이 형이 곡을 써서 재키가 곧 신곡이 나와. 그 뮤직비디오를 누가 찍어줘야 되는데. 이 나이에 또그 뮤직비디오를 하고 있어야 돼? 그게 더 빡세겠다, 씨. 아니 너는 카메라도 좋은 거 있고 하잖아. 드라마 쓰는 사람 우리는 다 6mm밖에 안 쓰니까. 뮤직비디오 찍어봤어야지, 내가. 너 드라마도 그냥 찍었는데 한 거잖아. 신호는 이름 석자 맨 앞에 디렉티드 바이 신호도 이거 꼭 받아. 제가 보기엔 선배님도 친구를 잘못 사귀신 것 같아요. 사귄 거 아니야. 연출료가 없잖아. 연출료도 대화지 연출료 받고 이랬나. 그래서 그걸 좀 아껴보려고 지금 너한테 시키는 거야. 떠오른 영감 같은 거 없어? 영감이 지금 영감이 한 개야? 용량이 포화 상태야. 내 거 찍어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정도 급한 사람들. 약간 그런 거 해주면 안 되나? 이게 교통사고로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려오고 사랑하는 사람 울고 집도를 희열이 형이 하는 거지. 집도 희열이 형이 메스 딱 해가지고 응답하라 1994의 그 명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예. 좋아해서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어 이렇게 잘 있어. 이 장면을 일단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16년 후야 연석이가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스릴을 찍고 있는데 연석이 실제 병원에 있어 지금. 세계관이 지금 섞이잖아 그러면. 아무 힘이 느껴지지 않자.